건국대 오정근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우선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도 성장률을 2.6에 2.7 정도 이상을 하면서, 일단은, 금년 수준 정도로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취업자 증가 수를 금년에 10만 명에서, 15만 명까지 증가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 투자라든지 그런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뭐 정도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뭐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요인들이 가장 위험 요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벌써 2.6, 2.7 정도로 구간으로 전망할 정도로 정부도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지금 대내외 요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지금 이번에 새로운 용어를 썼어요. 소득주도 성장인데, 이거 앞에다, 그 다음에 포용국가라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사실은 핵심과 포용국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혁신하려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요. 포용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말하는 포용은, 쉽게 말하면 좀 퍼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거둔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치된 말을 같이 쓰고 있는 데서 정부의 어려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당장, 그러니까 현재 금년에 많은 문제를 유발시킨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근간이 지금 3년 차를 맞이해서 바뀌지 않고 내년에 가져갔을 때 내년에 과연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통화정책 정상화 때문에 신흥시장국 위기가 발생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오히려 이것이 대비를 철저히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뭐 그런 데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것이 정말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볼때 지금 또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2.67 중에서 설비 투자가 0.1%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엔 마이너스인데 내년은 플러스로 반영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면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투자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보고서 말미에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공정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전히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좀 한마디로 기업 규제를 더 옥죄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속에서 과연 기업들이 투자를 더할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년에 위기 요인도 지금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2.67% 달성은 사실상 이런 정책으로 간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작년부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가 우리 정점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그러니까 9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으면 거의 회복되지 않는 일자형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의 전환이 시급한 이 3년 차 시점에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책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정책의 전환이 거의 보이지 않고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애매한 말을 가지고 들고 나오면서 내년 경기를 좀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하기 힘든 이런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말씀 중에 이 대외 경제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말도 참 공감이 가네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이제 세금을 깎아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만 예산의 61%를 퍼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재전 의존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게 이게 옳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가 보통 평균 연간 30만 내지 40만 증가해 오다가 금년에 10만 명, 월간 단위로는 3천 명까지 떨어졌어요. 10만 명도 거의 정부 돈을 쏟아부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역시 돈을 쏟아부어서
군대도 15만 명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말 기업들하고 활성화시켜서 기업 쪽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이 지금의 반기업 친노동 정책에서 완전 180도 전환해서 기업 활성화,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권력의 핵심 세력들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궁여지처로 나온 것이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말을 들고 나오면 내용 오늘 제가 조금 더 해봤더니 예.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없고 지금 그래서 내년 경제가 우리 경제가 대내적으로도 여전히 소득이 예를 들면 얼마나 위기식이 없냐면은 최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를 내년에 검토해서 후내년부터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내년에 적용 검토하는 것도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도 이제 민노총이 되게 나오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크니까 그걸 후내년부터 적용한다. 그만큼 위기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위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 없는 것 보면서 아마 내년 우리 경제가 이러다간 엄청난 대위기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건국대 오정근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